학력보다 실력이 중요한 시대,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유난히 줄이긴 행사 부스. 바로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주고 자신만의 맞춤형 이미지를 컨설팅해주는 곳. 특히 여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. 이런 걸 좋죠. 뭐 입을까 고민을 엄청 하죠. 반면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곳. 잔뜩 긴장한 학생들이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섰는데요. 실제 여러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모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어떤 회사에 제가 잘 맞는지도 잘 몰라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조립하고 다루다가 관심이 생겨서 회사를 찾다가 경험적인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게 좀 수동적인 답변이거든. 방향을 수동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. 또 다른 부스에서도 모의 면접이 한창인데요. 이쪽에 가고 싶어요. 생산직에서 부품 폭탄 같은 그런 폭탄 같은 폭탄 만들려고 보통 보면은 긴장도 많이 하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 못하고 그러거든요. 네. 상당히 좀 자신이나 정신을 상당히 못하고 이런 조언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비법이 뭐예요? 회사마다 소개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왔습니다. 학력보다는 자기 노력이 좀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. 학력보다 실력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데 기업에서 고졸자를 채용하려는 이유는 뭘까요? 실무 능력에서 전문성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실무에 적응한 후에 또 대학생이나 전문대생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 역량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이라서 고졸인 것 같습니다. KBS